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제가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경매를 배우면서 약간 부동산에 더 적극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행동력이 좀 올라가게 됐다, 그 이야기 이제 드렸고, 동시에 이제 경매 전문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좀 있다가 제가 결국 이제 전문반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서 왜 이제 그 경매반, 특히나 이제 전문반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만두게 됐느냐,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 플러스 제가 경매만 공부했던 게 아니라 공매도 공부했고요. 제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공부한 거는 이론만 공부한 게 아니라 경매든 공매든 저는 다 어쨌든 질러서 실제로 제가 다 낙찰을 받아보고 등기까지 한 번씩 다 쳐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다 해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매 이야기 조금, 그리고 공매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영상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지 알게 되실 건데, 뭐 지금은 경매를 제가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씩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간다, 우리 동네에 나온 건 없는가, 나온 게 있다는 말은 채권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건을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는가, 뭐 다른 도시는 어떤가, 그런 거 이제 그 근처죠, 그죠?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어차피 봐봤자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거, 수도권 있는 거 위주로 한 번씩, 그냥 가끔씩 밤에 그냥 이제 시간이 비고 와이프랑 그냥 멍하니 있으면 제가 노트북 가져와서 이제 확인만 해주고 와이프한테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이야기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방어를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수준이지, 굳이 경매를 보고 내가 이거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경매 전문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이제 뽑아오고 각자 뽑은 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생뚱맞은 물건을 저는 이제 가져갔죠, 그죠? 당연히 완전 초짜니까 뭐 좀 이론 조금 안다고 어떻게 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경매 몇십 년 하신 분한테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깨지는 거죠. 이게 되겠냐, 요거 한 방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등등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자, 왜 그러냐면 이 경매라는 게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그죠, 제 가격 혹은 그 이상을 이제 받고 파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업계에서 판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첫째는 모른다라는 것은, 그렇죠, 이게 옛날에 감정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법적 송사를 걸쳐서 지금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옛날 감정가이고 지금 이제 현재 가격하고는 좀 다른 경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있는데, 이것도 시간 지났을 때 보다 보니까 이미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요즘 경매도 굉장히 인강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있어서 처음에 나만 안다 싶었는데 다 알아. 그럼 크게 뭐 신선한 정보는 아니죠. 그게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요즘은 가격이 너무나 투명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에도 다 나오고 동네 부동산만 가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사세요, 이거 싸게 나온 거예요 라고 한다고 누가 속겠어요, 사실은. 아파트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만큼 황금성이 좋은 만큼 누구나 가격을 다 알고 있고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경매에서 아파트가 나오면 너도 나도 내가 아는 거니까 한 번씩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높은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낙찰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나는 낙찰 받았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털어보면 일반 매매라든지 급매를 통해서 상가하고 가격 차이가 없거나 때로는 손해를 조금씩 보는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경매가 활성화가 되고 많이들 하시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것들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 전문반에서는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 그렇죠,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어떤 리스크가 많은 것들, 그렇죠, 보통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죠,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특히나 이제 유치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유치권 지나가다 보면 건물 올라가다가 만 거, 그렇죠, 돈을 아무리 쏟아도 그게 또 뭐 공사 대금이나 뭐다 이게 잘못되면 또 스탑되고, 그 정말 투자한 사람은 이제 피를 말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가짜 유치권인 걸 걷어낸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헤징할 때
그때 이제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쉽게 버는 건 없구나. 우리가 쉽다고 연기인 것등 들어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파트 같은 경우 경쟁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남들이 공략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더 이제 눈을 돌려야 되고, 흔히 말하는 신권에 입찰을 한다든지, 신권은 처음에 바로 타경 바로 나왔을 때 말한 거예요. 그 물건 나왔을 때. 근데 그것도 또 공부해 보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이제 좀 딥하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 또 법인에서 또 왔네, 이런 경우도 왕왕 있다는 걸또 알게 됐고, 리스크를 이제 해징하는 과정, 즉 특수물건을 이걸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법무사들 아는 분들 많이 있어야 되고, 아, 그 안에서 또 이제 인맥을 생성을 해야 뭔가 좀 내가 리스크 해징할 때좀더 힘을 받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컨대 나는 방어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내 코베 갈라고, 네, 어떻게 보면 판짜 놓고 지분 투자 그렇게 많이 하죠. 산 같은 데땅 이쁘게 잘라 놓고는 호재, 옆에 호재 없는 호재는 알지만 아니지만 요거랑 관계 없는 거, 여기는 절대 개발이 안될 보전 구역인데, 그리고 이쁘게 잘라 가지고 사세요, 대박 납니다, 옆에 호재 있습니다, 호재 찾아보면 있거든. 근데 얘랑은 관계가 없죠. 왜냐면 개발이 안 되는 곳이니까. 강산이 몇번 변해도 절대 개발이 안될 곳을 잘라가지고 주면, 실제 퇴직하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덥석 무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임장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적도도 안 찾아봐요. 지도도 안 찾아보고 그냥 그거를 계약하신 분들이 진짜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경매 전문방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수 있는 방법도 그 안에 있다. 어떤 걸 보고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할 때, 그쵸, 그런 것들은 걸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 3주인가 4주 차에 고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특수물건이든 뭐든 좀더 수익을 내려고 하면 더 깊게 공부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그쵸, 직접 실무. 경매는 이론 많이 아무리 알아도 실무가 안 되면 꽝이더라고요. 실천력도 있어야 되고, 머리만 이게 다 이미 분석이 되면 뭐합니까? 이게 행동력 되고, 대출 이제 또 레버리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도 아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이걸 수익화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제가 게임도 그렇고 한번 몰입을 하면 정말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영어도 그랬던 거고.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사명과 소명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내가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그리고 맞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동안의 시간 쏟아야 되잖아요. 임계량을 넘기려고 하면 영어가 단절이 생기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한참 찍고 책을 조금씩 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충돌이 나더라고요. 영어 교재를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막 이렇게 지적도가 떠오르고, 와, 요거 얼마였는데, 신권이 얼마였는데, 얼만큼 이자를 내고 나면 얼마나 돈이 남을까,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만큼 남을까,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돌다 보니까, 내 본질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지식을 얻으려고 간 건데, 내가 지금 공격에 대해서 지금 거의 수준이, 공격까지 이제 배우게 되다 보니까 내 본업인 영어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게 지금 겹쳐지고, 오히려 조금 있어 상황이 역전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는데, 되게 좀 이제 좀 아쉬워했죠. 아쉬워했고, 그때 제가 그분들 좀 도와드려가지고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네, 경매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선물을 해주면서 나와서, 거기 뭐 지금 유튜브, 네, 몇십만 구독자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같이 계셨던, 네, 땡땡땡 직함에 계신 분도 독립을 하셔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네, 부동산 쪽 유튜버가 실제로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랑 좀 네, 길이 달랐구나. 네, 뭐 그렇게 이제 그분들하고는 이제 뭐 인연이 좀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뭐 지금도 이렇게 가끔 연락을 하면 바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받을 수는 네, 있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제가 제 한몸을 지킬 정도의 지식은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땅에 대해서도 다시 좀 공부를 많이 했죠. 이제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땅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땅이라는 게참 이제 좋더라고요. 땅이 참 이제 좋다는 생각 들어서 땅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고, 뭐 용도라든지 이게 접도를 해야 되는지, 사도를 낼수 있는지 등등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 번씩 이제 와이프나 애들 이렇게 여행을 갈 때도 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으면, 저런 거 분묘야,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만약에 저거 어떤 뭐 연고를 알 수가 없으면 이렇게 뭐 붙이고 뭐 수소문해서 찾고 그런 단계 다 거친 다음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분묘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이고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런 것도 설명해 주면서 하고, 애들한테도 그런 걸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땅 공부도 조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네, 상가는 굉장히 헤비하죠. 무겁습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올리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나아가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공실, 그리고 이제 상가 오픈하고 나서 뭐 준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 월세를 받기까지 어떤 시차, 보통 렌탈풀이라고 하죠. 렌탈풀이가 발생했을 때 예상하고 있지 못하다가 은행 이자를 계속 내야 될때그 무거움, 어떤 그런 레버리지를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본인이 100%돈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라든지 개인은 다 은행에서 결국은 받아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둥둥 떠 있는 거죠.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뭐 50%냐, 60%냐, 70%냐, 80%냐, 따라서 어떻게 내 돈이 얼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이제 은행에 넣었을 때 어떤, 은행은 이제 예대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그거 이제 우리 어떤 예금 이자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냉정하게 사실은 판단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들 이것저것 상가도 좀 공부를 조금씩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독학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내 것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딱할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저는 이제 방어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제가 공매라는 것을 때좀 알게 됐거든요. 공매는 이제 우리 온비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나라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됐을 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 간하고 은행과 개인의 어떤 이자라든지 혹은 이제 원금이 이제 상환이 안 됐을 때 어떤 그 여신부에서 딱 요거를 물건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이라든지 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이루어졌을 때 나라에서 그걸 이제 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많이 좀, 네, 좀 허접해요. 그만큼 정보가 정말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 매니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매처럼 사이트가 깔끔하게 나와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몰려올 거기 때문에 우리만 좀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지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 되게 허름해 보이지만 안으로 했을 때 정말 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토지 같은 것도 뭐 과소 토지라든지 이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공매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심지어 경매는 가야 돼요. 물론 이제 대리인을 써서 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입찰 가능하고, 공동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입찰할 수도 있으니까, 뭐 다섯 명이 5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공투는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매도 시기에 대한 결정을 누가 이제 총 떼매고 할때 다들 오케이 한다, 이런 어떤 매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움 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싼 것들은 역시 해봤습니다. 등기를 치는 경험들은 해봤고, 그렇죠? 묘지가 있는 사내 이런 조그만 지분 같은 것들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은 사실은 소액으로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 사이클을 돌린 데 있어서는 시작하는 사람한테 되게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쨌든 공매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직접 찾아도 보고 제안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경험을 조금씩 했습니다. 뭐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제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 돈은 아직 그냥 몇백만 원도 안 돼요. 이익 실현 안 한 것도 많고 아직 제가 뭐 몇백만 원 번 수준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그만 거 그냥 가지고 있대. 대신에 이제 등기를 쳐본다, 시행을 해본다, 보는 눈을 키운다 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성취를 이미 많이 맛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자산이 조금 생기거나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이제 걸을 거 거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눈과 인맥을 어떻게 보면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굳이 뭐 지금 제가 뭐 눈에 불을 켜고 와 이거 뭐 경매 타경 이거 와 수익이 얼마 나오겠는데 이거 뭐 얼마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 본질이 흐려질 확률이 정말 커요. 그쵸? 제가 저 자신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꽂히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정도 알고 이렇게 방어하는 수준에서 계약을 하러 가든 뭘 하든 들으면 다 이제 아니까 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멘트도 하고 또 이제 뭐 투자할 것들에 대해서는 늘 굉장히 비판적인 눈빛으로 하지만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물건 같은 것도 이제 파악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딱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항상 칼을 이렇게 잘 갈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에 저는 올인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뭔가 나중에 기회가 생겼을 때는 빠른 시간에 판단을 해서 뭔가 실행을 옮길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 뭐 그냥 초보는 좀 벗어난 것 같다. 딱 그 수준. 그리고 앞으로 더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옆에 잘하는 인맥들, 친하신 분들 중에 이미 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계셔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제 경매 어떻게 하다가 전문반까지 갖고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공매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배운 점들인데 아참 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은 레버리지 즉 대출받아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멘탈을 좀 바꾸지 못하면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경매든 공매든 그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얼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인드 세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 이제 결국은 개인의 신용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가급적 뭐 더 이제 후순위 금융보다는 그렇죠. 1순위 쪽 하면 하고 적절히 빌리고 잘 이렇게 갚는 거에서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실 신용 교육이란 걸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가르치는데 애들한테는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신용대로 관리해야 되냐.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비워져 있는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 피해를 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또 설명을 해주면 애들 입장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대인식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투자도 시키고 이런 것들 있죠. 자본주의에 빨리 눈을 뜨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금 이 뭐 조금 애들이 좀 뭐 하면 용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모노동 부인금 집마다 다 달라요. 집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는 그 철학을 믿고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뭐 이렇게 좀 보고 느낀 점 개인의 어떤 경험 공유할 수 있는 뭐 지점까지만 이렇게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제 보고도 괜찮은 얘기 있으면 제가 또 이야기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